3, 2, 1 Arguing again, arguing about something so simple. Make it clear, tell me why you're running back to him. Feeling insecure, feeling like there's more to your character. Every tear that you cry is worth it in the end. But baby, tell me, how have you not figured it out? Ooh, dry your eyes. New house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친구네 집이에요. 친구가 곧 결혼을 하는데 이제 신혼집을 구하기 전에 약간 임시 거처처럼 지내고 있는 집인데 가구가 거의 없거든요? 텅텅 비어있어요. 뭔가 영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놀러 온 겸 이렇게 카메라도 챙겨서 왔어요. 유튜버가 되더니 기회주의자가 된 것 같아. 지금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났거든요. 자고 일어난 사람의 목소리 같죠? 낮잠 자면은 띵 하고 더 멍하고 지금 몇 시지? 오늘이 언제지? 약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서울에 독립을 한 지가 지금 꽤 됐는데도 제가 서울에 그런 여러 곳들을 그렇게 많이 안 가봤어요. 이 동네도 처음 와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낯선 동네 오니까 뭔가 새롭고 재밌고 이런 맛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저 진짜 요즘에 선크림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깨닫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여행 가서도 꽤 많이 탄 것 같아요. 얼굴 톤도 전체적으로 살짝 탄 것 같고 특히 손이 더 탔어. 지금 이거는 베리어덤 데일리 선스크린 스킨앤랩 거.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는 친구라서 제 거 화장품을 많이 주거든요. 밖에 나와서 친구들을 만날 때는 잘 못 줘요. 왜냐면 한 번 줄 때 진짜 막 이만큼씩 주기 때문에 무거워서 그걸 갖고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집에 놀러오는 친구들한테 주로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 선크림도 제가 줬던 기억이 있네요. 살짝 백탁 현상이 있으면서 보송해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Dryness is gone 이라고 써있어요. 촉촉한 선크림이라고 출시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 피부에는 오히려 더 약간 뻑뻑하고 보송해지거든요. 저는 워낙 가볍고 촉촉한 타입의 선크림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딱히 그렇게 좋은 인상이 남는 제품은 아니네요. 근데 왠지 지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찰싹 달라붙으면서 이 백탁이 특유의 그 느낌으로 보송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목소리를 엄청 크게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자고 있어요. 낮잠 자기 직전에 친구는 안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잠들고 나서 친구도 어느샌가 보니까 옆에서 자고 있어. 가장 졸릴 시간이죠, 이때가. 딱 점심 먹고 난 직후가. 그리고 요즘 날씨가 더 뭔가 사람을 나른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엄청 무더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 후덥지근한 느낌이 사람을 좀 늘어지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 제가 요즘에 집태기가 왔어요, 집태기. 저희 집이 동네나 조건에 비해서 가격이 좀 괜찮게 나온 편이거든요. 지금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집을 원하거든요. 비슷한 조건에 조금 더 넓은 집을 구하려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막 엄청 열정적으로 집을 알아본 건 아닌데 작정하고 한번 찾아볼까 봐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어. 모든 유튜버들의 고충이 바로 그거일 거예요. 집이 점점 화장품과 옷으로 차지가 되고 있다는 거. 쿠션은 제가 좋아하는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의 글린트에서 새로 나온 쿠션이에요. 아마 처음 나온 쿠션이 아닐까 싶은데 스킨 글라스 쿠션 21호. 코시국이 점점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들도 갑자기 또 트렌드가 막 바뀌어서 출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광 나는 쿠션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킨 글라스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투명한 반사광이 비치면서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 보이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쿠션이더라고요. 아, 지금 밖에 선거운동 홍보하는 트럭들이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진짜 요즘에 여론조사 전화도 너무 많이 오고 저는 이제 천안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민등록상 천안 사람이 아닌데도 충남에서 그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도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충남, 뭐 천안의 힘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스팸으로 등록을 해놔도 그 후보마다 다 다른 번호로 막 진짜 다양하게 보내가지고 소용이 없어. 이 쿠션은 보시다시피 커버력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피부에 촉촉하게 유리막을 아주 얇게 코팅해주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정돈을 해주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밀착력도 좋은 것 같고 이 정도로 해줘도 만족스러운 피부 표현이
정이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루나 롱 라스팅 탭 컨실러. 이게 진짜 머피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제가 진짜 몇 달간 트러블이 거의 안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좀 역대급으로 아주 깨끗한 피부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딱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트러블이 왕건이가 올라오냐고. 진짜 말도 안 돼. 만지면 아픈 거 뭔지 알죠? 한 일주일 정도는 내 피부에서 나를 괴롭힐 거라는 거? 그 느낌이 빡 오는 그런 놈이에요. 이번에 이거 빼고는 진짜 요즘에 피부 상태도 너무너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제가 아주 만족할 만한 기초 제품들도 많이 발견을 했고 또 인생템도 많이 생겨나서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빨리 소개를 해드리려고 조만간 추천템 영상을 찍을 거예요. 릴리바이레드의 세범 락 팩트. 앙증맞은 퍼프가 들어있는 귀여운 파우더인데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파우더 그 팩트형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랑 완전 흡사한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요번에 여행을 한번 다녀오니까 3년 동안 해외여행을 못한 거잖아요. 한번 다녀왔다고 고삐가 풀린 듯한 그런 느낌? 한번 갔다 오니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완전 심할 때는 그러려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유럽도 가고 싶고 동남아도 가고 싶고 틈만 나면은 막 비행기표 보고 있고 그런다니까요. 태국을 못 가봤거든요. 태국이 그런 동남아권 나라들 중에서 되게 막 뭔가 볼거리도 많고 할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이래서 재밌는 여행지다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태국도 한번 가보고 싶고 저는 진짜 스페인이 너무너무 저랑 잘 맞고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스페인도 한번 더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왜 올해 안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정샘물 아티스트 브로우 쉐이더 슬린 앰버 브라운. 제가 요즘에 눈썹을 탈색하는 맛에 빠져가지고 그 눈썹 셀프 파마로 유명한 브랜드죠. 엔트로피에서 이번에 셀프 탈색하는 키트도 나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간편한 거예요. 바르고 나서 한 1분? 1분도 안 돼서 바로 색이 샥 빠져가지고 정말 간편하고 빠르게 셀프 염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정말 그린 듯 안 그린 듯 자연스러운 눈썹이 좋거든요. 진한 것보다는 차라리 연한 쪽? 저는 그 눈썹을 탈색해서 하는 게 훨씬 그리기도 편하고 내가 원하는 눈썹의 컬러가 딱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못하고 왔네. 아 조만간 데라에서 보여드려야겠다. 눈썹 염색하는 거 진짜 간편해서 뽐뿜 오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아 선거 저거 유세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건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성격인 게 딱 보이잖아요. 약간의 관종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주목받기를 원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고딩 때였어요. 저희가 고등학생 때가 그거였거든요. 남녀 분반? 초등학생 때 빼고는 남자애들이랑 같은 반이었을 때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다닌 중학교도 분반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2학년 때 딱 한 번만 남녀 혼반? 그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참 사춘기 시절 때 남자애들이랑 대화하고 그런 거를 엄청 어색해했어요. 어색할 수밖에 없죠. 뭐 초등학교 이후로는 남자애들이랑 잘 안 지냈으니까. 아무튼 그 2학년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부반장이 하고 싶은 거예요. 반장까지는 뭔가 내 책임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뭐 무슨 잘못을 해도 반장이 욕을 먹고 막 그러잖아요. 반장이 뭐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반장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묻어갈 수 있는 부반장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자원을 했죠. 누가 추천을 한 것도 아니야. 스스로 자원을 했어.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제 막 제가 부반장이 되면은 뭐 어떻게 할 것입니다 막 이런 거 말하잖아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 뭔가 되게 오글거리는 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 게 지금 딱 지금 불현듯 기억이 났거든요. 뭐라고 했지? 아 이랬던 것 같아. 다른 애들은 뭐 제가 뭐가 되면은 뭐 어떤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뭐 어쩌고 하겠습니다 피자를 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뭐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할 테니까 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거든요. 허세가 조금 섞여있는 그런 발언이었어. 근데 그렇게 했는데 뽑혔어요. 그때 부반장 후보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너무 웃긴다. 심지어 부반장 하면서 뭘 한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베네피트 긴미 브로우 3번으로 눈썹 결을 샥샥 올려줄게요.
이번에 또 미국에 다녀오면서 거의 마스크를 쓴 사람이 더 없거든요. 아예 없지는 않은데 밖에 나가면 한 20% 끼고 있는 정도? 그래서 저도 그냥 자유롭게 다녔죠. 대신에 쇼핑몰 같이 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좀 밀집되는 그런 장소에 갈 때만 마스크를 끼고는 했는데 약간 벌거벗은 느낌? 근데 마스크를 안 끼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새삼 마스크를 끼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는 생활을 하면서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마스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또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금 야외에서는 마스크 프리이기는 하지만 벗고 다닌 사람 아직 거의 없잖아요. 다들 조심조심 하느라고 딱히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실감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요즘에 알람 오는 거 보면은 확진자 수가 진짜 많이 줄어든 거예요. 요즘에는 하루에 막 천 몇 명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 한해서 이번엔 진짜 끝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들게 되더라고요. 디어달리아의 타임리스 블룸 컬렉션 팔레트. 디어달리아는 딱 이렇게 대리석과 로즈골드의 조합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이 디자인이 딱 있어. 이거를 제가 이번 미국 여행 때 쏠쏠하게 잘 썼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색감의 음영 컬러도 들어있고 펄 섀도우도 들어있어가지고 활용도가 괜찮더라고요. 먼저 이 코랄 컬러로 아 미국에 있을 때 메이크업 영상을 한 개쯤은 꼭 찍고 싶었거든요. 짧은 시간을 다녀온 것도 아니잖아요. 꽤 긴 시간. 3주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물론 뭐 중간중간 뉴욕도 다녀오고 LA도 다녀오고 이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긴 시간인데 어떻게 영상을 찍을 시간과 체력이 하루도 남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뭔가 항상 돌아다니고 아 그리고 미국이 워낙에 땅이 넓으니까 그냥 집 앞에 마트만 갔다 와도 진이 빠져요. 진이 뭐든 너무 크고 넓고 이러니까 차를 타고 다녀도 기본적으로 걸어야 되는 그게 되게 많다고 해야 되나? 하루하루가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게 정신없고 바쁘고 막 그랬어요. 겟레디미를 찍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데라는 정말 정말 많이 찍어왔어요. 언더 아래까지 살짝 이렇게 색깔이 퍼지도록 바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컬러 따뜻한 모래알 같은 그런 컬러거든요. 이걸로 전체적으로 환경 덮어주면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펄이 은은하게 반짝반짝거리기도 하면서 피부색이 그대로 비치면서 투명하게 발색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 색이 발색이 될 때 가루 형식의 섀도우 특성상에 텁텁함이 없어요. 섀도우 바를 때 이렇게 투명한 느낌으로 컬러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디어달리아 섀도우 추천드리고 싶어요. 카메라를 줌인을 하면 되는데 카메라 앞에 막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또 막 찍고 있었네. 제가 시력이 좀 나빠요. 그래서 이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뭐 안구건조증이 되게 심해요. 라식이나 라섹을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은 안구건조증이 없던 눈도 건조증이 생기잖아요. 저는 지금도 아침에 눈을 잘 못 뜨는 정도예요. 눈이 너무 건조해서 이 렌즈를 끼는 삶, 안경을 껴야 되는 삶이 너무너무 불편한데 꿈도 못 꾸고 있는 거죠. 혹시 저처럼 안구건조증이 정말 정말 심한데 수술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의 조언을 좀 얻고 싶어요. 제가 왜 시력이 나빠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루나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팟타입의 글리터 라이팅업 포뮬라 팟 하이틴 핑크빛의 글리터거든요. 얘를 눈두덩이 중앙 쪽에 발라서 약간의 핑크스러운 느낌을 좀 더해줄게요. 아무튼 제가 시력이 이렇게 나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또 고딩 때네요. 고딩 때. 고딩 때 뭔가 많은 일이 일어났었네. 그때 10시에 끝났나? 하루에 학교에 있는 시간이 12시간이 넘는 거죠.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야자가 너무 하기 싫잖아요. 학교 나오는 것도 막 너무 싫고 그때 눈병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무슨 눈병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눈병 걸린 애가 있으면 이제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걔네들은 이제 며칠간 학교 쉬고 이랬거든요. 저랑 또 같이 다니던 친구가 어떤 눈병 걸린 애한테 가서 일부러 걸리게끔 해서 걸린 거예요. 근데 또 친한 친구가 그러면은 괜히 저도 따라서 막 하고 싶잖아요. 미친 거지. 제 친구가 꼈던 렌즈 한번 꼈다가 다시 빼고 그 친구 이렇게 만지고 막 눈 비비고 그랬습니다. 17살에 상아가 그런 짓을 했죠. 이렇게 미래에 고통받을지는 상상도 못하고 학교 나오기 싫어가지고 눈병에 걸렸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무서우신 분이셨거든요. 학교 빠지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눈병에 걸린 거를 딱 눈치채시고 직접 안과를 데리고 갔다가 눈병 걸린 애들 존을 딱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학교도 못 빠지고 야자까지 아주 꼼꼼하게 하고 눈병만 걸렸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인데, 생각해보면은 그때 이후로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졌던 거예요. 시력 테스트하면은 1.2 정도가 기본으로 항상 나오던 그런 시력이었는데, 그 이후로 시력이 진짜 점점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됐죠. 물론 지금 제가 이 유튜버라는 직업을 하면서 모니터를 오래 보고 편집 작업을 하면서도 많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예요. 도톤 무드 젤 아이라이너 펜슬 내추럴 브라운. 이게 너무 부드럽고 유지력도 만족스럽다 보니까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부드럽게 발색되는 아이라이너 이거 추천드릴게요. 하트 퍼센트. 또 이 팔레트의 좋은 점이 진한 컬러가 있다는 거. 아이라이너 풀어주기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거든요. 우리 집 별명 나태지기라고 애들이 와가지고 다 받아갔고. 짜잔. 여러분 이게 요즘에 되게 핫한 연세우유 크림빵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 또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생크림이랑 이거 팥 같이 들어있는 이 크림빵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갑자기 영상 찍다가 먹방 찍고 있는데? 마스카라까지 발랐고 이번엔 초코맛을 먹어보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뭔가 빵이 좀 보석보석한데? 빵 부분이 너무 좀 별로다. 생크림 버전이 훨씬 맛있어요. 그 다음에 애교살을 여기에 있는 베이지 펄 섀도우로 살짝 밝혀줄게요. 요즘에 제가 아주 애용하고 있는 로라메르시의 새로운 크림 블러셔예요.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블러쉬. 부드러운 차분한 핑크빛이에요. 이런 느낌. 바를 때는 촉촉한데 시간이 지나면은 픽스가 딱 되거든요. 색깔 유지력도 좋은 편이고 제형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영화관을 갔는데, 영화를 보러 이제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요즘에 슬슬 재밌는 영화들이 또 개봉도 많이 되기도 하고 이제 팝콘을 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진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팝콘 아주 맛있더라고요. 지금 블러셔 색깔도 좋은데 요번에 VDL에서 또 예쁜 블러쉬들이 출시가 됐거든요. 치크 스테인 블러셔. 요거는 페이보릿 라벤더. 라벤더 컬러인데 되게 따뜻해요. 퍼플퍼플한 라벤더 컬러가 아니거든요. 라벤더 컬러를 사용하고 싶으신 웜톤 분들이 되게 잘 쓸 수 있을 만한 컬러예요. 제 얼굴에는 라벤더 빛이라기보다는 따뜻한 느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살짝 고정을 해주는 느낌으로 색깔 를 더해줄게요. 이 하트 퍼센트의 립 펜슬을 사용해줄게요. 스틱 타입의 아이섀도우처럼 생겼는데 립 펜슬이거든요. 매트한 타입의. 이렇게 굵기가 입술에 사용하기 딱 적당해서 이렇게 편하게 바르기 좋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딱 픽스가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착 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제가 데일리로 되게 잘 바르고 있는 립 제품인데 케이스도 되게 예쁘죠? 플린이라는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이고 이거는 프리즈인이라는 컬러예요. 촉촉한 틴트고 투명하게 발색이 되는 이런 광택감이 예쁘게 비치는, 근데 지저분하게 뭉치지도 않고 투명하면서도 발색도 되게 예쁘게 올라와서 너무 잘 애용하고 있어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은 이런 식으로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짜잔! 아까 입은 티셔츠에다가 여름에 잘 입었던 이런 얇은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었거든요. 쇼핑몰에서 샀던 바지인데 여기 이렇게 벨크로 부분이 약간의 포인트가 되면서 통도 되게 널찍하고 편하기도 하고 가벼워서 여름에 진짜 제가 잘 입는 바지거든요. 근데 벌써 날씨가 더워져서 다시 이 바지를 꺼낼 날이 왔더라고요. 이터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이 초록 색깔의 포인트가 컬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귀여운 크로스백. 몇 달 전부터 되게 사고 싶었던 가방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편집샵에 가서 이 가방을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비건 가죽이거든요. 근데 딱 만져봐도 아 이거 뭔가 되게 오래 멜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충동 구매는 하지 말자 이러고서 자제를 했는데 계속 이 가방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항상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못 사고 있다가 요번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원래는 이 스트랩 길이가 한 요 정도에다가 가방 사이즈가 조금 더 큰 느낌으로 숄더백으로만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크로스백 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얼른 잽싸게 구매를 했죠.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그렇다고 쉽게 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퀄리티거든요. 특히 요즘에 이렇게 메탈 컬러가 유행을 하잖아요. 마침 또 잘 됐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실버 컬러가 은근히 베이직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질감 들지 않으면서 귀엽더라고요. 두 번째 룩. 근데 저는 두 번째 룩이 조금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은데. 둘 다 이번에 미국 여행 가서 사온 거거든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완전 핫하게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가니라는 브랜드예요. 되게 우연하게 득템을 한 거예요. 아울렛에 가니 매장이 있었는데 프린팅이 너무 예쁜 티셔츠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싸게 샀어요. 가니 티셔츠가 원래 기본 16만원? 그 정도 하거든요. 이거 한 6만원에 구입을 했었나? 재질도 되게 부드럽고 탄탄하고 퀄리티도 좋아요. 그리고 이 바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텍사스 라이프에서 쇼핑한 거 나오거든요. 이거는 BP라는 브랜드에서 구입을 했었고 되게 얇고 가벼운 니트 소재의 플레어 라인의 니트 바지예요. 아 오늘 뭐 입지? 고민하기 좀 싫을 때 딱 꺼내서 입게 되는 그런 바지예요. 가방은 진짜 컬러감이 다 안. 앤딜로즈 가방들도 정말 퀄리티가 되게 꼼꼼하다고 해야 되나? 꼼꼼하고 깔끔해요.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 딱 오늘의 룩에 너무 예쁜 컬러 포인트로 주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오늘 제가 또 라벤더 블러셔를 발랐기 때문에 오늘 메이크업에도 이 룩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짜자잔. 오늘 뿌려줄 향수는 요즘에 날씨가 갑작스럽게 더워지기도 했고 제가 평소에 뿌리던 향수들이 가끔씩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정도로 날씨가 좀 후덥지근해졌잖아요. 근데 마침 조말론 런던에서 새로운 컬렉션이 출시가 됐는데 와일드 스위밍 컬렉션이라는 리미티드 컬렉션인 요번 바틀 디자인은 완전히 정말 딱 보자마자 물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단번에 떠오르는 시원하고 청량하고 투명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다섯 가지 향들이 리미티드로 출시가 됐는데 유일하게 기존에 있던 향 딱 한 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드 세이지 앤 시솔트. 이거 매니아층이 아주 많은 향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향이 영국의 그런 절벽 앞에 있는 바다에서 즐기는 수영을 표현한 코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기존에 매니아층이 많은지 알 것 같은 딱 그런 향이에요. 다른 네 가지 향들이랑 센트 페어링 하기도 괜찮은 베이직스러운 그런 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우드 세이지 앤 시솔트 쓰시는 분들이 또 새로운 바틀 디자인으로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완전히 새로 나온 향들을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포레스트 모스는 숲속에 숨겨진 강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향이라고 해요. 이끼 향이 딱 이 향의 핵심적인 향인데 그런 어두침침한 이끼 아니고 볕이 되게 맑고 잘 드는 그런 맑은 계곡물 사이에 있는 이끼가 떠오르는 그런 향이에요. 기본적으로 흙 냄새가 풍기기도 하면서 다양한 허브 향들이 섞여 있거든요. 라이트하면서도 멋있는 향이라고 해야 되나? 남자분들이 좀 매력적인 향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향이기도 해요. 아쿠아 레몬은 유일하게 자연 속에 있는 물이 아니고 시원한 야외 수영장의 공간에서 영감을 받은 향이라고 해요. 이른 아침에 아무도 없는 고요한 맑은 야외 수영장에서 혼자 즐기는 그런 수영하는 기분을 담은 향이라고 해야 되나? 솔잎스러운 시원한 느낌이랑 시트러스의 상큼함이 적절하게 블렌딩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이라는 계절 자체를 이 바틀 안에 담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느끼기에는 다섯 가지 향 중에서 아쿠아틱스러운 느낌이 가장 많이 담긴 코롱인 것 같아요.
세련되고 정제된 상큼함? 세련됐는데 상큼한 매력까지 있는 그런 향이에요. 오늘 입은 옷이 이런 비비드한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이 아쿠아 레몬 향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오늘 룩의 향은 이 아쿠아 레몬으로 뿌려주겠습니다. 아시죠? 조 말론 런던의 코롱은 향을 입듯이 뿌려주는 거. 이렇게 공중에 3번 정도 분사를 하고 짜라란. 향수 뿌리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향이 나를 지나치는 사람들한테도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이건 무슨 향이지? 이러면서 같이 맡았으면 좋겠는, 저를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향의 상큼한 매력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번 와일드 스위밍 컬렉션 중에 두 가지 이상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 조 말론 런던의 투명 파우치가 증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특별한 프로모션이 있는데 이 와일드 스위밍 컬렉션을 포함해서 두 가지 이상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와일드 스위밍 컬렉션의 박스나 친환경 파우치에 포장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요. 조 말론 런던 하면은 딱 박스가 블랙 컬러의 띠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쿠아틱한 느낌으로 되게 청량한 박스거든요. 이런 프로모션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빠이빠이.